날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산 테스나 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 아, 매수 가격이 3만, 아, 매수 가격 높군요. 3만 7천원. 다행히 비중은 많지는 않습니다. 10% 비중이시고요. 아, 오늘 보면 보세요. 7%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아주 강한 모습인데요. 사실 그동안 정말 주구장창 내려오기만 해서 이거 아마 손도 못 쓰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확연히 보여지죠? 그러면 이때가 옳다커니 비중 추가하는 타이밍일까? 이런 고민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반등이 오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산 테스나입니다. 아, 22,000원대 바닥 찍고 나서 가파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아,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이쯤이면 어떤 대응 방법이 가능할지 알려주시죠. 네. 자, 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좀 혼조권이죠. 근데 이 두산 테스나가 유독 강합니다. 강한 이유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 종목만 강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좀 찾아보니까 나오진 않아요. 자, 근데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뭐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작년보다 이 뭐 저 영업이익 부분은 좀 줄어드는 걸로 예상치가 나와요. 작년보다. 자, 뭐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빠져야 될 정도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그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업황 전체가 이렇게 다 좀 돌아오는 모습이 나와서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반도체 쪽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조금 당분간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종목이 뭐 실적도 형편없고 막 그런 종목이다라면 정리를 하셔야죠.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뭐 지금 보면 올해도 영업이익 기준 한 580억 정도는 나올 것 같고 시가총액이 한 4,600억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돌아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게 되면 아래 보시게 되면 기관들은 계속해서 조금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은 또 팔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22평선이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장중에 조금 뚫었다 밀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 위에는 또 62평선이 버티고 있고요. 62평선은 한 2만 9천 원 근처 정도 그쯤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대에 보시게 되면 여기 또 이만큼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던 그런 자리가 있죠. 이런 자리는 또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2만 9천 원대에서는 또 저항을 받을 것 같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어떤 좋은 뭐 재료라든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진 않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매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이니까 버텨보는 것도 가능한 거죠.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좀 보유를 해보세요. 보유를 좀 하시다 보면 뭐 한 내년 정도 뭐 이때는 시장이 그렇게 아주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면 이 반도체도 내년 정도에는 한번 또 다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위에 올라가면 저항선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만 9천 원에서 3만 원 사이는 또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3만 5천 원대 정도의 또 저항선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이거를 뭐
저 손해 안 보고 정리를 하시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요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차분하게 조금 한 내년 정도 1년 정도 더 두고 본다라는 생각하시고 차분히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만 하고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테스라 살펴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죠. 네. 고생 참 많이 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유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수익 좀 충분히 거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